네, 제네레이터도 순정품 교환합니다. 순정품 맞고 있죠. 벨트도 다 순정품.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씨. 아이고 뭐지? 아구야. 이제 탈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세라가 좀 아프네. 아이돌 베어링, 텐션 베어링. 네, 요게 타임벨트입니다. 타임벨트 한번 켜보겠습니다. 요게 타임벨트입니다. 펌프 달려있습니다. 세척 다 했습니다. 처리 받으러 가겠습니다.
매매처리 완료됐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 이게 볼터 안에 있는 볼트는 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풀림 방지제 다 발라가지고 조립했습니다. 화면 카보드 아래에 거 다 끊어납니다. 그씨 보라빠 와이프 그씨 미기네. 타임벨트 조립 다 했습니다. 윤도 힐타 장착합니다. 출발조 분사도 한 개 안 하고 그 다음에 리턴 당도 많고 리턴 분사량도 많고 예. 세티드거든요. 보겠습니다. 모조리 마테이 갖고싶다. 부산으로 확 줄어붙죠. 노즐 막아놓으니까 네. 분사하죠. 네. 아까 전에는 노즐 팁 갈기 전에는 분사를 안 했는데 탑 인젝트 재밌습니다. 해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요 인젝트가 분사를 안 해가지고
겨울에 요런 요렇게 되면 겨울에 여름에 이상이 없어요. 겨울만 되면 시차가 지동그럼 찐빵하는 거거든요. 4번 인젝터네요. 4번은 노즐 한 개 바꿨습니다. 네. 지금은 다 본사로 정상적 하는데 여기 본사 노즐입니다. 여기 팁에 스크래치가 리턴량이 많아서 그래요. 이 본사가 스크래치도 많이 가고 또 안에 이게 무거워져 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리턴량 많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게 맞아요. 괜히 재생을 하니 뭐 하니 하는데 저는 막 노즐한 게 새 걸로 바꿉니다. 요게 새 거거든요. 4번 인젝트는 노즐 한 개 바꿔가지고 본사가 정상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차주분은 얘기 안 하셨는데 아마 이 차는 날씨 추우면 겨울에 차가 떨 거예요. 그러다가 열 좀 받으면 네, 멀쩡하게 또 운행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보면 본사 노즐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본사 노즐 한 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인젝트 클리닝 완료됐습니다. 노즐 한 개 교환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커멓네요. 깨끗하게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새 오일이고요. 여기 폐 오일인데, 네. 어떻게 교환되는지 한번 보시죠. 색깔 차이 나죠? 네. 여기 폐 오일이고 여기 새 오일 2리터 다 들어갔습니다. 네. 2리터 교환했습니다. 2리터 브레이크 오일 교환. 네, 2리터 교환 완료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깨끗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워낙에 오일이 들어봐가지고 더러워서 기존 엔진오일 빼내고요. 그다음 퍼펙트 세척 오일 주입해가지고 지금 한 25분 정도 세척했습니다. 네. 맑은 세척 오일인데 억수로 지금 시커멓죠. 그만큼 안에 오일이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네, 전용 세척 오일 또 배출합니다. 시커멓습니다. 억수로 맑은 오일이었는데 시커멓죠. 헤드 쪽에 세정 오일로 가지 한번. 헤드 잔류를 밀어내기 위해서 에어하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안에 한번 위에 오일 한번 제거합니다. 에어가 들어가고 있죠. 코크 여는 상태라서 밑에 오일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열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올 오일 필터 풀어가지고 저쪽으로도 한번 밀겠습니다. 오일 필터 쪽으로 한번 밀어서 잔류 제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잔류 제거 정비 설치했고요. 필터 쪽에 에어로 한번 밀어서 오일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맑은 오일이 나오죠. 네, 에어로 지금 잔류를 밀고 있습니다. 네. 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요래가지고 지금 올콕은 열은 상태고요. 네. 요래가지고 잔류 제거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열어놓고 코크 열어놓고 퇴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오면 오일 다 빠지겠죠. 그래가지고 내일 엔진 오일 붓도록 하겠습니다. 와, 10시간 걸렸습니다. 10시간 오늘 일요일인데, 네. 내일 예약이 있어가지고, 이 차가 원래 예약이 없었는데 예약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피곤하네요. 2시 5분입니다 2시 5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와가지고 미션오일하고 엔진오일 붓고 한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곤하네요. 출근해서 보니까 이렇게 오일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완전히 다 제거했습니다. 잔류. 퇴근하면서 코코 열어놓고 갔거든요. 아침 출근하니까 보니까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피닉스 5W30 엔진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W30 3개, OW40 3개 이렇게 주고 할 겁니다. 네, 요건 OW40, 요거는 지금 OW30. 네. 오일 레벨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완전 깨끗하게. 아 이거 어떻게 볼때야 되지? 완전 깨끗하죠. 이렇게 엔진을 꺼냈습니다. 미션을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리터 미션으로 10리터 교환 완료되었습니다. 네, 깨끗하죠? 요게 처음 오일, 교환한 오일, 새 오일 였습니다. 오일이 시커멓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냄새야, 냄새가 독하네.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신류가 또 왔고요. 네, 특별하게 뭐 이상은 없고 차도 잘 나갑니다. 각자는 2005년식인데 2005년식이고 등록일정 2006년식. 키로수는 45,800km. 이렇게 다 차네. 네, 이렇게 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